네, 감사합니다. 사고 예방팀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네. 문자를 지금 봤는데 언제 보내신 거죠? 어우, 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카드가 발급이 하신 됐다고 건데. 그래가지고요. 네. 네, 카드가 발급이 됐다고 국민카드인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해외에서도 발급이 되나요? 해외에서도 발급이 되시죠. 아, 제가 해외에서 뭐 신청하신 데가 있으실 건가요? 아니, 없어요. 저는 없고요. 야, 네. 저는 저기 외환통장하고 그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우리 은행에. 근데 국민카드라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러시면 일단 예, 저희 어디 전산에서 신고를 한번 해준 게 확인이 나? 될 테니까. 예? 신고보다는 저희 쪽에서 지금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 그 아, 본인 그래요? 성인표 수범하고 생년월일 어떻게 되실 건가요? 네네. 5월 5일이요. 아, 5월 5일.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 쪽에서 조회가 되시면 저희가 취소와 접수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외지에 네네. 나와 있거든요, 섬 쪽에.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전화도 아, 잘못 보고 그런 상황에서 네. 발급드리는 알겠습니다. 건데. 일단 보시면 이게 해외에서도 지금 그 예. 마스터카드가 지금 발행이 되셨는데, 아, 마스터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거는 신용카드 일종이시거든요. 해외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카드시고, 마스터카드라는 게 신용카드의 일종이고, 자기 돈이 네, 없어도 이거는 그럼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뭐 만약에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게 아니라고 하시면 예, 제가 신청한 뭐, 적은 없어요. 이게, 결제 가능한 수도 있으시니까, 일단 저희가 취소 신청 넣어드릴 거고요. 아, 예. 네. 그러시고 보시면 이게, 마스터카드가 발행되시면서 자동적으로 국민은행 계좌로 연동이 되어 아, 있으시거든요. 어디요? 국민은행 아, 계좌에. 마스터카드라는 게또 따로 있고, 네. 국민은행하고는 또 다른 그런 쪽인데 연동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 대신에 이 계좌는 혹시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건데, 예. 계좌번호가 지금 18352526번으로 끝나는 계좌이시거든요. 아, 잠깐만요. 하나, 83 하나, 8, 3, 3 2 5 2 6번이요. 2, 5, 26으로 끝나면 26. 제 계좌가 맞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새로 발급이 된 겁니까? 계좌는 이거 사용하신 지좀 되신 것 같으시고, 아, 그래요? 일단, 네. 야, 근데 제가 지금 섬에 있어가지고, 차에 가기 전에는 이게 저기 확인을 못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연동되어 있으시니까, 제가 일단 연동되신 거는 저희가 취소를 해드릴 거고요. 예. 네, 그러시고, 카드는 취소 신청 넣어드릴 거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하시거나 뭐 분실하신 적은 있으실 건가요? 야, 분실은 없어요. 근데 유출은, 분실은 없으신 거죠? 예. 네. 유출도 크게 뭐, 유출을 했다면, 예, 유출을 했다면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거든요. 뭐 도박 그렇다고 제가,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 네, 이런 거 클릭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불법 사이트요. 야, 네. 불법 사이트도 제가 클릭은 안한것 같은데요. 워낙 그 핸드폰도, 제가 저기, 이거저거 그 문외한이라, 이게 큰일이죠. 제가 약을 지금 하나 먹고서, 그 허혈성, 뭐죠, 그 부정맥이랑, 약을 지금 하나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저희가 이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명의 도용으로 되신 것 같으시고, 네네. 아직까지 뭐 피해보신 금액은 없으신 거죠? 결제된 야, 내역이거나 이런 건 없으신 그것도 거죠? 모르죠. 뭐 핸드폰으로 오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니까. 응? 그쵸. 그 신청을 안 알겠습니다. 했으면. 그러면 이거를 일단 그러시면 저희가, 빨리 네. 그러면 어디 뭐 연락을 해서 뭐다 정지를 해주는 쌤, 거예요? 뭐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카드는 저희가 취소 신청 넣어드렸고, 지금 사용은 못 하실 지금 이거 거고, 이 카드는 네. 그럼 그러시고, 다행이죠. 연동되신 것도 저희가 취소를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시고, 지금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 거는, 이런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드릴 거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고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니까 추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그 피해 보신 금액이 있으실까 봐 저희가 자산 보호 신청을 기재 도와드릴 거거든요. 아 저기 요즘 그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본 게 있어요. 그 은행마다에서 뭐 몇 프로 해주고 뭐가 되면 뭐 몇 프로밖에 안 해주고 네 맞아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미리 저희가 네 미리 저희가 보호를 하시면 이거는 100%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만약에 피해가 있어도 네네. 네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으셔야 되시는데 보호 받으실 자산을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기재를 도와드릴 건데. 아 금융감독원요. 예. 네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금융권, 통장이나 적금이나 예금을 다 보호를 해드리고 계시거든요. 예. 네, 이것도 선생님만 이렇게 피해 보신 게 아니라 피해 보신 피해자도 많으신데 다른 고객님께서 피해 보신 금액 있으실까 그 자산 보호 신청 기재해 드린 거는 뭐 그 사람께서는 뭐 보호 받으실 자산이 1,300만 원이 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1,500만 원 미만까지 이렇게 기재 도와드리고 계시거든요. 아, 1,500까지 밖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500까지만 딱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호 받으실 자산이 얼마 정도 되시면 저희가 그 범위가 많이 차이 나지 않게끔 보호를 해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되셨죠? 이해가 이제 될 듯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자산이 아니고 돈이 있다면 통장이에요. 그거에 그 얼추 그 맞게 이제 그 보호장치를 그렇죠. 해주는 거군요. 예? 네, 맞아요. 아, 지금 뭔가 신청을 하면, 그죠? 네네, 그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시면 그래, 뭐, 선생님께서 지금 통장이랑 적금이랑 예금이랑 청약 부분에서 보호받으실 자산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야, 청약도 들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는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저기인데 청약도 빠져나가는 겁니까, 그럼? 청약도 피해 보시는 금액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 대출 부분에도 피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대출을 빼갈 수도 있는 거로군요. 네네. 아, 그래서 그... 지금 선생님 앞으로 지금 청약 들어오신 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신 건가요? 야 청약 들어오는 거 꽤 많죠. 청약은 네, 그렇죠. 아 이거 금액을 제가 정확히 지금 저기인데 몇 억은 되겠죠? 몇 억은 그렇죠? 그건 선생님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 예. 네네. 그러시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실 건가요? 대략적으로 한 뭐, 1, 2, 3천은 될 것 같은 1억, 말도 막 헷갈리네요. 말도. 버벅대네. 예, 한 1억 5천. 예, 1억 5천 미만? 예. 네, 알겠습니다. 1억 5천 미만이시고 또 통장에도 있으시다고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 통장에는 저기가 있어요, 달러가. 달러가요? 달러는 얼마 정도 되시죠? 외환 통장이니까 달러가 있거든요. 그 저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조금 하니까 거기에 그 수익이 이제 발생을 많이 해요. 그 아들이니까 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길만 쫓아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 차곡차곡 달러가 쌓여 있거든요. 네네. 여기는 지금 한 얼마 거예요? 야, 제가 확실하게 모르죠. 그거를 통장을 흔들어 봐야지 되는데 안 찾았으니까. 일단 기재를 해드릴 거고 이것도 다 보호를 받으셔야 되시기 때문에. 예. 네,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어디시죠? 그 저기 상담 받아주시는 분은 이게 카드 회사인가요? 네네, 저희가 국민카드 사고 예방팀이시거든요. 아, 국민카드 사고 예방팀? 네. 이런 지금 자산 보호 해드리는 거는 2023년부터 온라인 강화로 인해서 저희가 기재를 강화됐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성함이 참 그래서 지금 아까 안 여쭤본 것 같은데. 성함. 저는 이성훈이시고요. 아, 이성훈. 이성훈. 네. 네. 아, 그러시고 선생님께서 네네. 선생님께서 그 피해 구제 신청서라고 혹시 기재하신 적은 있으실 건가요? 야, 없죠. 저는 그런 거 있다는 것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들었고 그런 거 뭐 구경도 못 하죠. 이런 그게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서류는 뭐 보내 주시나요?
서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시면 뭐 그전에는 뭐 링크나 문자로 발송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좀 링크 같은 경우도 발송이 안 되고 계시거든요. 아, 링크도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네, 그죠. 그러시니까 저희 은행 쪽에서는 이렇게 안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드리시냐면 선생님 앞으로 기재하시도록 그 창까지만 띄워드릴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만 창을 네. 그러면 핸드폰에 네. 창을 띄워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본격 지원으로 저희가 안전한 상황에서 선생님도 핸드폰도 잘 다루실 수는 좀 잘 다루실 수는 있으실 건가요? 아, 가는 길은 알겠죠. 그 쪽이니까 유튜브 네. 올리는 거 간단한 거나 아시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건 네네. 아니죠. 네, 그러시면 지금 전화 통화 중에 그 스피커폰 하시고 예예. 아, 스피커폰으로 네, 하고요. 그러시고 예. 네. 예. 그러시고 그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앱 다운 받으시는 거. 아,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뭐 삼각형인가 그거. 예. 네, 맞아요. 그거 예. 맞아요. 삼각형. 채색으로 예. 되신 거. 예. 지금 그거 클릭해 주세요. 아, 지금요. 클릭을 하라고요? 예, 클릭을 했고요. 네네. 예. 네, 클릭하시면 제일 상단에 지금 게임 및 그 검색이 나오시죠. 아, 게임 검색이요. 잠깐만요. 네, 네. 제일 상단에 돋보기가 있으실 거예요. 예, 돋보기요. 예, 예. 네. 거기에다 지금 뭐를 적으셔야 되시냐면 아, 그러니까 help you라고 적어 주세요. 예? 네, 네, 네. 네, 맞아요. 예, 예. 다운을 해 이제 뭐가 깔리는구나. 네. 예. 뭐를 하면 네네네. 되겠어요? help you라고 적어주세요. 아, help you, 도와주세요. 그거군요. 네네, 맞아요. help you.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아 놓으면 옵니까? 네네,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 일단 먼저 설치하셔야 되시는데. 아, 설치를 지금 help, 네. help you 지금 적어주셨나요? 네, 예, 적었어요. help you. 네, 네, 그렇게 검색하시면, 네. 그, h하고 u자가 보이시죠, 하나. 예, H하고 U자요. 예. U자. 예예. 예. 네, H는 검정색 라인으로 되어 있으시고 U자는 예. 좀 예.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 진한 초록색. 예. 네. 예. 지금 그거 찾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여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설치를 아, 지금 진행해 주세요. 네. 예, 진행요. 아, 그다음에 참 하나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이제 그 번호가 006으로 떴어요. 그러면 이게 해외니까 해외에서 오는 거죠, 그죠? 해외에서 발송이 됐으니까. 네. 이 해외에서 발송되셨으니까 이제 카드가 해외에서 발송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2차적으로. 네, 그 네. 이성우님은 해외 계신 거네요, 그죠? 국민 카드. 아, 저희가 해외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카드가 해외에서 발송되시니까 그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 취소하시거나.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아, 예. 네네. 되게 훌륭하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저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많이 걸려듭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걸려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궁금해요. 그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 보이스피싱 왔다가, 그 홍콩인가 그 두고서 하는데 차돌박이 얘기도 그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막 서로 웃고 친해진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성우님한테도 이렇게 이제 그 친하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이게 이제 해외고 이제 그 가라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갈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건이 오면 몇 건 정도 걸려들을까요? 나 그게 되게 궁금해. 네, 담당자가 전화를 끊어서요.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하고 입원해서 손님을 드립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조금 전에 이성훈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2차 3차 이성훈 대리인이요? 네네. 아, 대리이시구나. 아, 네. 예. 아, 네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이쪽에서 한번 확인해. 네, 이성훈 대리님이요. 네. 이쪽에 통화 중이라서. 네. 아, 그러면. 아, 그럼. 그러면은요. 그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 이성훈님하고 통화를 좀 길게 하다가 이제 그 끊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절차 이제 하다가 야 그러면은 성우님 이런 식으로 하면 100권이면 몇 명 정도 걸려들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걸려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저하고 통화하시는 분도 네, 보이스 피싱 범들이 수줍어 해서요. 더 이상 통화는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요. 까딱 방심하면은 걸려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가족, 가족도 걸려들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요런 유형의 것도 있고, 더 고도의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인적을 얘기를 하면서요. 절대로 응하시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